여자분은 10대 돌풍입니다. 10대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진선 17살, 변천사 18살, 강유민 선수도 만 18살이고요. 자, 남자 선수들이 이호석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리에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호석과 리에가 나옵니다. 러스티 스미스, 안현수, 오노가 있는데요. 자, 오늘 금 하나, 은 하나 다시 추가해서 네. 한국은 금 둘, 은 둘, 동 하나가 됐거든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금 셋, 은 셋, 동 하나로 오늘 마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세계 5위 딱 프랑스 누르고 자리매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건데요. 오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현수가 여유있게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안현수의 저 머리색처럼 금메달 두 개 딱 가져도 좋고 아니면 이호석 선수가 금메달 하나 네. 가져도 좋고 자 최고의 선수가 금메달 되는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네 누구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우리나라 선수가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결승전 1레인이 안현수 2레인이 오노 안현수와 오노는 계속 옆에 대한민국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환한 태극기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선수 다섯 명이 이제 소개되겠습니다. 남자 1000m 아홉 바퀴만 돌면 승자가 가려집니다. specialmente quando gli atleti vi passano davanti.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안현수 보이고 이호석이 이제 제일 왼쪽 5번 레인으로 가죠. 다리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1레인 대한민국 대표는 안현수 세계 랭킹 1위 1000m 랭킹 2위 1레인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입니다. 아폴로 안톤 오노가 2레인. 다음은 3레인. 미국의 러스티 스미스. 자, 미국이 2레인과 3레인. 4레인. 중국입니다. 리예. 5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네, 지사회생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자, 1500m의 금메달리스트 안현수와 자, 이호석 1500에서 은메달 오늘 1000m에서 금에 도전합니다. 5레인이 이호석 자, 1레인이 안현수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1과 5레인 처음과 나중에 다 있습니다. 아홉 바퀴 몸 풀어보는 이호석 출발 직전입니다. 출발. 자 이제 여덟 바퀴 반 러스티 스미스가 먼저 나오고 네. 자 이게 지금 오노도 나오고요. 어떤 작전을 가지고 들어온 걸까요? 글쎄요. 근데 안현수 리에가 먼저 빠져나오고 안현수가 세 번째 있습니다. 오노가 두 번째, 안현수가 세 번째, 이호석은 다섯 번째. 리에 제일 먼저. 이제 여섯 바퀴가 남겠죠? 네. 여섯 바퀴. 자, 안현수가 뒤집어 한번 봤고요. 지금 스피드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노가 두 번째, 안현수가 세 번째, 리에가 첫 번째, 이호석이 다섯 번째 있습니다. 러스티 스미스가 아직은 네 번째. 여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이호석 선수 앞 안으로 좀 나오려다가 지금 잠시 주춤하는데요. 네 바퀴 반. 이제 네 바퀴.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요. 지금 안현수 선수 자 안으로 확 나가는데요. 한 나와요. 번에 나갑니다. 이러면은 자 랩타임 떨어지면서 자 오노 선수 곧바로 따라 나오는 거 보이는데요. 안현수가 자, 첫 번째. 자 이호석 선수 뒤에 있는데요. 지금 나가줘야 되는데요. 자 안현수가 첫 번째. 자 이호석 선수 나갑니다. 자 이호석 선수 나갑니다. 지금 자, 나가줘야 이호석. 되는데요. 자 안현수 선수 그대로 1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마지막 자, 바퀴. 자 안현수 선수. 자 이호석 선수 또 안으로 또 나갑니다. 아 이호석 선수 올라갑니다. 이호석이 할 때는 2위입니다. 자 금메달과
멋지게 나왔습니다. 네. 이호석, 아 그러나 이호석 선수가 안현수의 오너 그 앞뒤에 있을 때 오너를 제끼고 2위로 지금 올라섰단 말이에요. 네, 아주 뾰족하게 아주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지금 링크 위에 꽃다발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링크 위에 꽃다발 던져지고 네. 아, 대한민국 응원단 모두 일어나서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오너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습니다. 한국의 안현수가 두 개를 다 가져가는군요. 아, 올림픽 잠시 챔피언. 모여서 지금 뭔가를 네. 논의를 했지만 일단 안현수 선수는 월등한 실력으로 그렇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안현수 선수 제일 먼저 금메달. 아, 239번의 안현수. 네. 아,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 참 안 웃어요. 자, 지금 올림픽 레코드와 함께 올림픽 신기록이네요. 네. 안현수 올림픽 신기록. 자, 여기서 보세요. 이호석 선수 자, 앞서 네. 있어요. 자, 앞서 있습니다. 오너가 두 손 안 드네요. 그냥 들어오네요. 자, 오너 선수 약간 좀 아,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네, 치는데요. 오른손 잡고 쓰면서 쳐다봅니다만 자, 여기서 이호석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네, 자, 바깥에서 안으로 질르면서 깨끗이 들어오죠. 네, 깨끗이 들어왔어요. 깨끗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너 또 오른손으로 살짝 대는데요. 자, 네, 이호석 선수 안 된다는 표시인지 어쩔 수 없던 표시인지 지금 화면은 아, 안현수가 먼저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호석이 두 번째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들어오는 안현수 승리의 부위가 두 개 금메달이 두 개입니다. 네. 네. 아 웃는군요 안현수. 네 멋집니다. 안현수 장합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 은메달 이호석 네. 발표가 됐죠. 그리고 동메달이 오노. 오노가 1500에서는 탈락했고 선에서는 동메달, 금메달은 안현수입니다. 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안현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메달 두 개, 4년 전에 아쉬움을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자, 안현수가 금메달. 예, 이렇게 되면 남은 경기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진짜 실력 발휘를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오늘까지 네. 금메달 4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몇 개 가졌습니까? 4개 중에 3개입니다. 3개를 가지는군요. 네. 그 중에 안현수가 두 개, 네. 그리고 진선우가 하나. 자, 대한민국 선수단 네. 일요일 아침에 세계 5위로 올라섭니다. 금메달 메달 순위 5위로 올라섰는데 네. 그 주인공이 지금 보는 한국의 젊은 남녀 선수들입니다. 자, 기분 아, 좋은 안현수, 주말이 이호석. 되겠습니다. 네, 안현수와 이호석의 모습인데요. 자, 끝까지 다 역주하는 모습. 저게 선의의 경쟁이죠. 근데 오노는 왜 오른손을 양손을 저렇게 드나요? 자기가 안 될 때 하는 건지. 네, 안 되죠. 안 되죠. 저만큼의 거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떨어져 있는 오노 3위로 들어옵니다. 1위를 따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태극기가 다시 한번 컬럭입니다.